후쿠시마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니 일본 정부의 말대로 원전 사고가 종식됐다, 후쿠시마가 재건됐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 역시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건 일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핵 전문가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공포가 비과학적인 괴담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괴담인지 저희 PD수첩이 따져봤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버릴 경우 과연 우리 바다는 안전할까요? 그게 몇 년이 갈지 몇십 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연근에서 생산되는 어류에 방사능 측정이라도 해갖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만약에 그게 국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누가 수산물을 묻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해안 대천항. 제주도보다는 일본 해상에서 먼 곳에 있지만 어부들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서해안이라고 해서 이쪽이라고 해서 저는 안 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만 해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수거식 해서 역가 서해안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 올라오는 과정에 우리 이쪽 서해안 어민들이 포획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그 방사능이 얼마나 나쁘다는 거를, 응? 핵이라는 거 무섭다는 걸 아는 이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해상 시위도 벌였습니다. 몇 척이나 나가셨어요? 한 50척 정도. 우리가 이제 나간 이유는 실질적으로 딴 게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어업인들 생존권하고 지금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거 일본에서 빠퇴하자 말자 벌써 우리 어민들은 먹고 사는 길부터 부닥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이번에 해양 방류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요구했던 정보 제공, 사전 협의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세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인접국, 이해관계를 가진 인접국, 그 다음에 최인접국에 충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제공해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해양 방류를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방사능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항의쇼다. 대통령께서 우리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배출로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냥 그 일본 대사 불러서 뭐 좀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강한 모습을 보이시는 항의쇼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결 의원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전문가 간담회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핵물질 정화 처리 성능을 확보했고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하면 우리한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막상 일본 정부가 이걸 방류를 결정하고 나니까 우리 정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게 다분히 저는 국민들 정서에, 불안한 정서에 너무 정부가 편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전문가 간담회 결론은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거의 일치합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8회 정도 개최를 했고 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그게 철저하게 이행됐을 경우에는 그 희석에 그 해양에 의해서 희석되어서 네.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원안위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주한규 교수는 핵 전문가입니다. 아, 이게 자력이 배치라고 성은 원치고 이름이 자력인 원자력 배치고요. 이 탈원전에 저항하는 원자력 레지스탕스들이 달고 있는 바지. 멋있죠, 근데 파랗게 해가지고. 네. 교수님과 원전은 유지해야 한다는. 그렇죠. 예. 주 교수는 과도한 불안감이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저도 다 알거든요.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 어떤지 알고 나가서 얘기하면 소위 토착왜구로 찍힐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지한. 예, 무지한 게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주 교수는 도쿄전력이 운용하는 핵물질 제거 장비 알프스가 오염수의 핵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그 예, 근데 그거는 실험한 게 있어요. 이미 해본 게 있고 자료에 보면 한 번 더 여과를 하면 세슘, 스트론튬, 뭐 요오드 이렇게 이제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던 것들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여과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주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문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도쿄전력의 자체 실험 자료였습니다. 주 교수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핵 전문가 서균열 교수도 이 문건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우리 학과에 찾아옵니다. 일본 대사관의 과학참사관이 찾아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거기 보면은 깔끔하게 정리한 표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야, 이 숫자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전수조사했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당시 사고 당시 벌써 10년 전에 그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건 아는데 나는 믿지 못해.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우리 두 눈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신념, 전문가로서 신념을 갖기 전까지는 국민께 괜찮다고 일본 자료 의견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코야마 교수는 도쿄전력의 실험 보고서만으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적인 약간です. トリチウム投げにするのは、ただ運用上本当にそうな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まだタンク2つ分だけ実験で昨年11月にやった結果しか今のところ出て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ね。 후쿠시마 원전을 감시해온 그린피스 전문가도 오염수의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TEPCO committed to so-called secondary processing of that water. We have not seen, I at least have not seen any details from TEPCO, and also particularly how long that processing will take. We did calculations that if they were to process at the same rate as last September, October, for the 2,000 cubic meters, if they were to continue that same pattern, it would take about 12 years. What's important to remember, of course, is that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every year, the amount of contaminated water continues to grow. And that still needs to be processed. So yeah, the scale of this is enormous, and there's enormous uncertainties. 한국의 일부 핵 전문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더라도 해류를 따라 돌며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일본이 만들어내는 그 걸러서 필터링해서 만든 그 삼중수소는 그게 이제 나오면 1조 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다 돌아서 희석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다행스럽게 또 우리나라는 또 그 한 바퀴 돌고 또 들어오잖아요. 동해남해로. 그러면 만분의 1 정도, 현재 삼중수소가 바다에 갖고 있는 0.1에 0.2에서 만분의 1 정도 되니까
00001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측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에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칼륨 40이 삼중수소에 의한 영향보다 340배나 큽니다. 그런 바나나에 비해서 34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과도한 불안이다. 이들은 원전 폭발 이후 정화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지만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게 근데 더구나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후쿠시마 사고에서 2년 반 동안요. 알프스라는 그 지금 정화장치를 만들기 전에 계속 끊임없이 그냥 방류했었어요. 하나도 필터 안 하고. 근데 그때 쟀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초기에 스트론튬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나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물고기가 먹어도 뼈에만 축적이 돼요. 다른 근육이나 이런 데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정말 이 수산물이 공포스러우면 회로 드시라 그런 얘기했어요. 회로. 왜냐하면 뼈를 다 발라내고 나머지만 남기면 거기에는 스트론튬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다. 어민들은 학자들이 바다 사정을 모른 채 탁상 공론을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틀에 가만 앉아서 먹이를 먹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평양 바다를 돌다가 다시 일본이나 우리나라 들어오는 고기도 있고 저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고기도 있고 그런 걸 따진다면 바다 자체가 고기들이라든지 이제 모든 생물들이 놀이 텐데 일본에서 오염수 배출한 125만 톤 지금 저장해 있지만은 그걸 30년 동안 푼다고 자기들 입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원전 배설 회로를 가동시키면 125만 톤만 나오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양을 또 뿔째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본을 위해서 하는 말을 굳이 믿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죽겠는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를 버려도 별 영향이 없다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가장 단한 문제는 シミュレーションも 東京電力なんですよ。 プラント作るのも 東京電力。 放出するのも 東京電力なんですね。 で、 事業主体である 東京電力に対する信頼が 今全くないんですよ。 福島県民だけじゃなくて日本国民にもやっぱ何回もデータの公開してなかったりだとか失敗する部分が多かったんで。 일본 정부는 그동안 늘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安心できる状況の水という形でレベルを下げさせていただいて 万一何らかのトラブルが生じても 敷地外の 放射線量が 十分 低く 保たれる 汚染水 문제について 誤った印象を与える 不適切な 報道であってですね 大変遺憾であります。 바다에 버린 방사능 물질이 어떤 피해를 일으킬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요람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5만 톤이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한 번 버려지면 계속 버려질 텐데 30년, 40년, 100년 후인데 그것까지 다 예측해서 안전하다고 그 자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에게. 그분들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뭐 10년 20년 살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 애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왜 애들의 미래, 애들의 바다를 왜 그렇게 함부로 뺏어요. 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겠다는 방사능 오염수 위험하다는 주장과 위험성이 과장됐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숨긴다는 데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에 어느 정도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지, 이 물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한 건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비슷한 일이 28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홋카이도 섬 앞바다에 방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은 분노했습니다.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걸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일본 앞바다에 버린 핵폐기물은 900톤. 지금 일본이 바다에 버리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125만 톤이 넘습니다. 일본의 내로남불 행태에 우리 정부가 침묵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